어, 잘 해놨다. 여기서 영화 촬영하지 않았니? 안 했어. 여기서 촬영. 이거랑 비슷한 세트장인 거. 저기서 막 저기 말이야. 저쪽에 영화 촬영하지 않았냐고 내 말은. 여기. 근데 문화재에서 가능하나 촬영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세트장 모습이 만들었어요. 이런 데서 한 거. 옛날 사람들 이런 건물 어디? 히스토리그래퍼 사관. 사관은 어디야? 사관 8번. 어, 사관 저쪽에 있네. 저기서 보면은 3, 2인데 여기는 2, 3으로 돼 있어. 헷갈려. 보건 잘못했네. 왕이랑 이제 절 같은 거. 숙녀만 복원된 거 보고 왔다. 어때 형? 아, 형도 보고 왔지. 10년은 엄청 크더라고. 근데 우리나라는 복원을 할 때 완전 전통식으로 복원을 해가지고 오래 걸려. 한 5, 60년 정도 전복된 거. 나 진짜 나 이 사람이 사진 찍고 있는 줄 알았어.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고 있는 줄 알았어. 너무 웃겨. 야, 나 여기 너무 무섭다. 야, 이거 좀 무섭지 않니? 사진으로 찍어봐. 엄청 무서워 이거. 그래서 조선 수도를 개성에서 안양으로 옮긴 건데, 이 1390원이면 경복궁을 먼저 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왕자의 난 같은 게 있다 보니까 핑계적으로는 이방원. 근데 왜 우리나라 조선총독부 왜 없을 때 없... 폭파식 거의 폭파식이다 지금. 왜냐면 그게 광화문 자리에 떡하니 서 있었거든. 되게 여기 재밌는 건물. 여기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 근데... 광화문 남은 부자들이요. 해체된 광화문. 이게 아니고 이거 다 전부 다? 응. 한 20분만 들어갔다 나올까요? 다시 안 올 것 같은 느낌이. 야, 걸어 다닐 때 무섭다. 어? 국회가 부산에서. 어디가 국회야? 여기 와. 엄마 와. 아, 요거? 바가지 실어 놨잖아. 국회가 부서져 있어. 영상당 진짜 멋있을 것 같아. 저게 궁이잖아. 저 궁을 중심으로 해서 관청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관청들이. 그래서 저게 광화문 광장이 모여 있는 거예요. 저 정부청사 되는 거예요? 다 정부청사, 조선시대 정부청사인 거죠. 진해. 그래서 저건 또 뭐지? 저건 뭐 흑지도인데? 이런 거 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죽부인은 나도 봤어. 죽부인은 우리도 봤지. 근데 나는 저 죽부인 왜 가슴이 있는지 모르겠어. 저게 있잖아. 여름에 붙들고 있잖아. 진짜 시원해. 우리는 이제 에어컨 시대. 근데 좀 무섭기도 하다. 완전 하이퍼리얼이지. 나는 그림은 안 그려.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그렸잖아. 조심해야지. 그렇지. 나는 그림은 안 그려. 그리고 이건 진짜 못 썼다. 이거 못 썼어. 딱 봐도 아마추어 같아. 그리고 붓은 진짜 비싸다. 저걸 왜 비싸버려. 저 생목은 싸요. 세금을 많이 내니까 문턱이 쩡해가지고 여기 몇 호 사냐? 1호 산다고.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길게 지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몇 호가 사냐? 그러면 이걸 1호라고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좀 종묘 어디서? 종묘 사직을 지켜야 된다 할 때 종묘 사직 여기를 동궁이라고 하고 여기를 서궁이라고 해서 이걸 왜 지켜야 될까? 왜 지켜야 됐을까? 이거는 이제 조상들 묘고 이거는 이제 백성, 이거는 이제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백성을 지키는 이제 왕으로서의 그런 그 정통성을 말하는 사진인 거야. 그리고 이 문묘는 이제 성균관이랑 해가지고
공자를 모시는 유교적 사당이고, 여기는 가문, 이씨 가문의 사당이고, 이쪽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그래서 종묘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종묘사직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를 서궁이라고 그러고, 여기를 이제, 여기는 원래 없었고, 그 당시 17세기는 없었고, 파괴돼서. 여기는 이제 동궁. 그래서 여기를, 이제는 요거를, 그 원래 나눠줬거든요. 이제 이거를 허물고, 여기 퇴계로도 허물고, 다시 복귀해 가는 거. 아예 이제 동궁을 만든 거. 우리가 오늘 간 게 경의궁인 거. 우리가 지금 여기 경복궁으로 가려고 하는 거. 그렇지. 여기가 우리 삼계탕집 여기 있는 거고. 우리가 지금 여기쯤 있는 거고. 이렇게. 가자. 뭐야, 왕의 행렬이야? 이게 육조거리에요, 육조거리.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이게 한성구라는 걸 알고 있어. 이게 광화문이라고? 이게 광화문. 지금 여기 거리가 이렇게 쫙 있는 거구나. 이게 정부청사야.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한성구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영의정 막 이런 데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2부, 공부, 예부, 형부 막 이런 식으로. 여기는 그 여기 안쪽이 궁궐인 거지? 궁궐인 거지. 궁궐은 이제 왕이 사는 곳이고 이쪽은 싹 관청인 거지. 여기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 정부청사가 세워지는 거야. 이게 중요하네. 가자. 근현대사가 또 어디 있는데? 어휴. 언더우드, 이 교회를 세우신 분. 어머. 세례적인 거구나. 너무 신기하다. 어머, 너무 정교하다, 이게. 너무 감동적이다, 이게. 무슨 박물관 투어하는 거. 어머머. 뭘? YMCA를 들여왔지, 부족으로. 그 다음에, 이승만도. 어디? 네, 이 언더우드 이 사람 모길래 우리나라를 하는 것 같아. 선교사님으로. 선교사님으로지? 영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국장. 이 사람은 엄청 기적을 많이 경험했겠다. 네. 한국에 와서 얼마나 핍박받았을까? 딱히 핍박은 많이 안 받았고, 일제 때문에. 일제 때? 왜냐면 이 사람이 왔을 때는 이렇게 핍박이 끝나고 슬슬 이제 인정할 때였거든, 개항을 하면서. 도전 때. 엄마 어릴 때 읽었던 성경. 아빠 옛날 시대 때 감성 아니야? 옛날 대학생 시절 때 감성 아니야? 타임캡슐 넣어가지고서. 어머, 이거를 타임캡슐에 넣었어? 네, 네. 넣어서 2014년에. 2014년에 꺼냈대요. 그다음에 성주님으로 옛날에 군주, 애군주, 성주. 우리를 조선할 때 됐잖아요. 그 요 쓸 때 그거든요. 요랑 고도 처음. 개인 여기 혹시 라면이라고 아래 구슬이 있는 거 먹을 때? 참 너무 맛있어. 이게 일본에는 각 지역마다 특색 라면회가 있어요. 각 지역마다. 네. 예전에
이거 어쩔 수 없어. 너무 잘랐어. 안까지 자르면 어떡해. 됐어. 안까지 잘랐어. 겉만 쏙 자르는 건데. 아, 아깝다. 진짜 맛있다. 나쁘지 않네. 아니, 고기 멋지다. 그래서 진짜 멋있었어. 아이고, 우물을 갔다가. 한국인이 이런 미적 감각들이 있어. 이거네, 이거. 이거 이제 나무 생기. 소에 잡히고 다니는 거. 아까 실때소 있었죠?
이 밥상도 뭐야? 아 진짜 뭐 봄밥상 사파리다 봄밥상 아니, 저게 저거잖아 저거 호박잎 호박잎 맛있어 쑥떡 아니야? 쑥떡 아니야? 응. 난 이게 너무 불편해 보이던데 이거 진짜 친구 다녔을까? 그렇지 그렇겠지 어 깜짝이야 저 사람 때문에 깜짝 놀랐게 돼 저 사람이 너무 깜짝 놀랐게 돼 뭐 나와? 살짝 인쇄소 옛날 나 옛날 이런 사진관 많이 봤다 이런 사진관 어머 뭐야? 들어갈 수 있어? 아, 사진 찍겠네. 네, 이제. 어머. 옛날 관점을 볼 수 있어. 이게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옛날에 수치다. 옛날에 성으로서 너무 자유로웠어. 이게 아빠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게 교복인데 이게 홍거야, 홍거. 아빠, 지금 안에 교복이 있어요. 입어볼 수 있어. 나 뭐 처음 봤는데? 저게 원래 초코파이가 투명한 포장이었어. 그거 나 어렸을 때 있었다. 요즘은 누가 모르겠다. 야, 저 표지판 좀 봐. 너무 신기하다. 나 저거. 아, 그리고 저기 있잖아요. 저거. 사랑방 캔디. 사랑방 캔디 저거 한국판, 저거 미국판 있잖아요. 저거. 지금도 저 포장이야, 미국에서. 키 100cm. 이다 어머, 옛날 책가방이다. 이런 책가방 들고 다녔잖아. 영화에서 봤지? 이런 책가방. 만화집이야, 이 집이. 어머, 신기하다. 공포의 와인. 권당 10원. 오늘 나온 만화. 내가 좋아하는 만화 여기 있어. 어머, 내가 좋아하는 만화 여기 있네. 도깨비 감투. 재밌었어요? 어, 재밌어서. 이게 그거야. 옛날에 이랬어요? 이발관. 이발관. 되게 재밌지? 외국 애들이 나한테 그거 물어보잖아요. 진짜 한국에서 오징어 게임 하냐 그랬는데 우리는 모르지, 우리 세대는. 아니야, 근데. 저 난로. 우리 어렸을 때 할머니가 저기 썼어, 저 난로를. 저기다 밥했어. 너무 웃긴다. 어르신들이 좋아하시겠다. 그치.